안녕하세요. 만화가 권태성입니다. 오늘은 거리에서 만난 시추를 그려보겠습니다. 화면 왼쪽 아래 사진 속 강아지인데요. 보호자께서 사진 찍는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대략적인 형태를 잡을 건데요. 화면을 좀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시추는 축 늘어진 큰 귀와 짧은 주둥이가 특징인데요. 사진 속 시추도 얼굴이 동그랗고 얼굴 길이보다 긴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이 얼굴 길이와 비슷하고 다리는 그보다 짧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모양을 잡을 때는 몸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 크기와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코를 기준으로 보면 코의 윗선이 눈의 3분의 1 지점에 닿아 있어요. 눈은 동그란 모양이면서 바깥쪽이 처져 있는데 그 끝선이 코의 아랫선과 일치합니다. 눈 위쪽에는 갈색의 털이 둥글게 자라 있는데 눈의 크기와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귀의 털은 다른 곳에 나 있는 털보다 긴데요. 바람에 날리면서 살짝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의 가루 넓이가 얼굴의 절반 정도가 되네요. 발을 그릴 때는 각각의 위치를 비교하면서 그리는데요. 앞다리 사이에 뒷발이 보여서 기준을 잡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시추의 하반신이 오른쪽으로 살짝 나와 있는데 꼬리의 끝부분 선은 귀에 닿아 있습니다. 1차 스케치를 마쳤는데요. 사진과 그림을 비교하면서 선을 수정해 줍니다. 모든 그림이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형태와 비율이 맞으면 그다음부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비율을 맞추는 것인데 되든 안 되든 많이 그려보는 게 중요하겠죠. 또 평소에도 그리고 싶은 대상을 관찰하는 버릇을 들이면 좋습니다. 이제 지우개로 잔선을 정리하고 진짜 선을 그려주겠습니다. 연필로 그림을 그릴 때는 드로잉 장갑을 끼거나 손 밑에 종이를 받치고 그리는 것이 좋은데요. 장갑은 꼭 드로잉 장갑이 아니어도 되지만 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장갑을 끼면 오히려 연필선이 더 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크로키북에 그리고 있는데요. 이런 크로키북의 좋은 점은 겉장이 딱딱해서 그림을 그릴 때 손을 잘 받쳐준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면지를 모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때도 겉장은 딱딱한 종이를 사용했어요. 1차 스케치에서 등 부분 선이 잘못된 게 보여서 수정했습니다. 계속 보면서 그리는데도 조금씩 틀리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시추도 우리나라에서 참 인기가 많은 견종이죠. 펫 박람회에서도 자주 눈에 띄고 많이 그리기도 하는데 전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지만 시추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선을 좀 더 자세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리는 수준도 펫 박람회에서 그려드리는 정도인데요. 아주 자세히 그리지는 않지만 털의 느낌이 나도록 외곽선을 표현하고 군데군데 눈에 띄는 털을 그려줍니다. 요즘에는 주변에 문방구도 많지 않고 특히 그림용품을 파는 큰 문구점은 더욱 보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제가 사는 근처에 큰 문구점이 있어서 저는 보통 그곳에서 연필이나 크로키북 같은 것들을 구입을 하는데요. 덩치가 크다고 해도 어쨌든 문구점이라서 아무래도 그림 도구 종류가 아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용품이 필요할 때는 남대문에 있는 알파문구에 갑니다. 남대문점이 본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곳은 제가 명동에 있는 애니메이션 센터에서 교육받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아서 미술을 전공한 동료들에게 그림 도구를 주로 어디서 사는지 물어봤는데요. 그때 가르쳐준 곳이 홍대에 있는 호미야방과 남대문 알파문구였습니다. 호미야방도 괜찮기는 했지만 알파문구는 명동에서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곳이어서 알파문구에 자주 갔는데 탐나는 도구가 너무 많아서 한번 가면 정신없이 구경을 하곤 했습니다. 예전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이제 눈을 좀 더 자세히 그리겠습니다. 강아지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눈의 외곽선을 좀 더 진하게 표현해 주고요. 다시 화면을 빨리 돌리겠습니다. 반사광을 표현하면서 코색을 칠하고
코 아래의 입술 부분과 짙은색 피부를 표현해 줍니다. 이제 눈동자를 그릴 건데요. 먼저 가운데 동공을 그리고 반사광 자리를 잡아줍니다. 눈의 윗부분은 진하게 칠해주고요. 눈의 아랫부분은 그보다 연하게 칠합니다. 눈에 색을 칠하니까 강아지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왼쪽 눈 아래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좀 더 진하게 표현해줍니다. 주둥이 부분은 털이 흰색이라서 다른 부분과 확실하게 경계를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귀의 털색도 다른 것보다 진해서 연필을 좀 더 진하게 그어줍니다. 전체적으로 갈색 털 부분을 좀 더 진하게 칠해주겠습니다. 그림이 좀 더 선명해지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그렸는데 틀린 부분이 보입니다. 시추 턱 부분과 가슴까지 거리가 사진보다 좀 더 길게 그려졌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각도도 틀렸네요. 크로키브 각도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 40에서 45도 정도로 그림판을 세워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커피숍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크로키북을 많이 세우지 못해서 실제 사진과 차이가 생겼습니다. 사실 변명이죠. 좀 더 자세히 봤어야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그렸으니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더 그리고 싶은 부분이 자꾸 보이는데요. 제 스타일대로 약간은 만화처럼 표현하고 있어서 적당한 수준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데 30분쯤 걸렸는데요. 중간에 휴대용 연필 깎기로 연필을 3번 정도 깎은 것 같습니다. 연필심이 뭉툭한 것과 뾰족한 연필을 두세 개쯤 가지고 다니면 좀 더 편하게 그릴 수 있겠죠? 거의 다 됐네요. 다음에 아이패드에서 간단히 시추를 그릴 때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연필로 사인을 하고요. 그림이 완성됐네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